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 방송 아트를 맡은 피오떼 프로 에듀케이터 장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트는 키치 플로랄 네일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예쁜 꽃 네일을 할수 있는 수채화 네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니베이지 원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수채화 네일이 들어갈 거라서 투콧까지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원콧만 진행할게요.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용할 컬러 먼저 좀 덜어놓을게요. 키치 크림스, 키치 텐저린, 키치 머스캣까지. 딱 보기에도 일단 발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실 때 젤 스타터를 믹싱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 위에 미경화제를 살짝 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애템 슬림 빌더 젤 아주 얇게 한번 도포하고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오즈탑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둘다 미경화질이 예쁘게 남아서 마블 하시거나 수채하시거나 경계가 두드러지지 않게 부드럽게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또 사용할 컬러 조금만 더 덜어놓을게요. 꽃잎에 들어갈 화이트 컬러와 중심 부분, 수술 부분에 들어갈 이거는 워터풀 브라운이에요. 정말 소량 사용해도 발색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덜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경화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젤 스타터 사용하실 거 덜어두시고 꽃을 퍼뜨려줄 때 사용할 브러쉬는 역시나 미니오발 브러쉬 사용을 할 거고요. 깨끗하게 세척된 브러쉬를 컬러를 이제 하나씩 풀어줄 거거든요. 저는 사용할 때 그래도 약간 브러쉬에 남아있는 그 젤들의 뭐 컬러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조금 싫어서 연한 컬러부터 먼저 사용하는 편이에요. 젤 스타터 듬뿍 브러쉬에 묻히셔서 먹여주시고, 키치 머스캣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약간 진하다 싶으면 젤 스타터 조금 더 풀어주시고, 꽃의 구도는 큰 꽃잎을 3장 정도 얹어줄 거거든요. 요 구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 어울리는 컬러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넓게 퍼뜨려주듯이. 이게 확실히 슬림 빌더 젤이나 오즈탑 젤의 미경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룩지지 않게 이렇게 꽃잎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지금처럼 발색이 좋은 컬러일수록 조금 더 미경화가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치 텐저린 컬러도 젤 스타터 먹여주시고 겹치지 않게끔 넓은 꽃잎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브러쉬를 중간 부분은 힘을 조금 뺐기 때문에 요 중심 부분이 더 진한 게 보이실 거거든요.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된 느낌? 바로 크림슨 컬러도 얹어 볼게요. 겹치지 않게끔 해주시고, 나는 조금 더 크림슨이 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다시 얹으셔도 괜찮아요. 중간 부분을 살짝만 더 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꽃 중심 부분에 약간 음영을 주기 위해서 수술 부분 제가 지금 젤 스타터 살짝 먹였거든요. 근데 그냥 스타터 없이 얇게 하셔서 툭툭 찍어내셔도 괜찮고요. 저는 스타터로 조금만 더 부드럽게 풀어서 얹어 볼게요. 중간에 올리시고, 테두리 부분을 살짝
브러쉬 닦아낸 상태에서 톡톡톡 쳐주시면 테두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올라가고요. 중간은 조금만 더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만들어 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꽃잎이 세 장이 큰 게 있으면 요거를 똑같은 구도로 꽃잎을 얹어 주시는 게 아니라 두 장의 꽃잎 사이에 하얀 꽃잎을 정말 수채화 느낌 은은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수술 부분에 젤을 통 얹어 주세요. 얹어 주시고 브러쉬 살짝 닦아 주시고 브러쉬로 꽃잎을 펼쳐 주실 건데 중간에를 쭉 일자로 내는 게 아니라 양쪽 꽃잎을 먼저 펼쳐 주실 거라서 오른쪽에 한번 끝부분 날리듯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날려주시고 중간에 남아있는 젤들은 부드럽게 쓸어서 없애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꽃잎 두 장 사이에도 펼쳐주기. 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얹어서 아래쪽에 남아있던 미경화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수정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통. 지금 화이트는 스타터 먹이지 않고 네.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간 게 보이시면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꽃잎에 포인트로 넣어줄 수술 부분 요것도 워터풀 브라운과 화이트로 넣어준 거거든요. 일단 워터풀 브라운으로 수술이 펼쳐지는 느낌으로 긴 것도 하나 끄어주시고 짧은 것도 끄어주시고 반대쪽도 중간에는 땡땡이도 살짝 넣어주세요. 훨씬 음영이 깊이감이 조금 생기죠? 네. 큐어링 들어가고요. 우리 아까 꽃잎 펼쳐줬던 거를 테두리를 그려줄 건데 스탠다드 화이트.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슬립 라이너 브러쉬고요. 충분히 납작하게 먹여주시고 아까 그려놨던 펼쳐졌던 부분을 테두리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꽃잎이 펼쳐지는 게 보이게끔 확실히 선이 좀 더 들어가면 아트가 더 사는 것 같아요. 화사하게. 간단하죠? 큐어링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아트가 채워지는 느낌이 좋다? 아니면 뭐 약간 꽃잎이 날리는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컬러를 젤 스타터랑 많이 먹이시고 빈 공간에 툭툭툭 꽃잎 날리듯이 이렇게 얹어주셔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잠깐 큐어링 하고요. 마무리는 매트 실키탑 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제가 디아망도 엠보로 한번 올려볼게요. 큐어링 30초. 자, 실키탑 젤은 미경화 젤이 남기 때문에 미경화 젤 제거해주시고 디아망 글리터로 포인트 꽁꽁 큐어링 해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줄 때는 저는 그냥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어딕션 탑젤 고정력이 좋아서 동그랗게 꽁 바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치크레용 사용한 거 금방 끝났죠?